쌍용 자동차 고급 SUV Y400 렌더링 이미지 공개. 30일 데뷔. 쌍용 자동차가 오랜 기다림 끝에 선보이는 플래그십 SUV 신차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쌍용차는 프로젝트명 Y400으로 개발해온 대형 프리미엄 SUV를 선보이기 앞서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신차 알리기에 나섰다. 이날 공개된 렌더링 이미지를 통해 프리미엄 오센틱 SUV를 지향하는 Y400에 강인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다. Y400에 대담하면서도 안정적인 비례와 곧게 뻗은 실루엣은 파르테논 신전에서 영감을 얻은 머제스틱 스타일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은 장중함과 조화로움으로 세계 건축의 원형이자 고전이 되어왔으며 조형미의 상징과 같은 건축물로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신차의 차체와 구동 방식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Y400은 후륜 구동 방식을 채택했으며 포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초고강성 사중 구조 쿼드 프레임을 적용했다. Y400에 처음 적용된 쿼드 프레임에는 세계 최초로 1.5GPA 기가 스텔이 사용됐으며 초고장력 강판을 동급 최대인 63% 적용하여 차체 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도 경쟁차 수준 이상의 경량화를 동시에 달성했다. 지난달 개최한 2017 SUV 기술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엔진이 차체의 앞에 위치하고 후륜으로 차체를 구동하는 FR 방식은 고른 무게 배분을 통해 주행 안정성과 접지력 확보에 유리하다. 아울러 차체에 프레임을 적용한 모델은 노면과 탑승 공간 사이에서 진동 및 소음을 고강성 프레임이 흡수하여 정숙성이 탁월하며 월등한 험로 주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적 특성과 개발 성과를 종합해 볼 때 레이저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로 오프로드 주행 능력과 큰 견인력이 요구되는 대형 SUV에는 프레임과 FR 구동 방식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Y400은 오는 30일 서울 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를 통해 처음 선보인 뒤 상반기 중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플래그십 SUV의 이름에 걸맞은 카리스마와 기존 SUV 모델과 차원이 다른 상품성을 확보한 만큼 소형 SUV 시장을 평정한 티볼리에 이어 Y400의 프리미엄 SUV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